안녕하세요.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외부 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창고입니다. 창고는 굉장히 다양한 메이커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는 캐터사에서 나온 겁니다. 캐터는 이스라엘 기업인데 플라스틱 관련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값도 싼 편이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의 제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고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랫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아랫부분에 걸림쇠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걸림쇠를 올리고 내려서 한쪽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역시나 걸림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구멍이 보이는데요. 구멍에 자물쇠를 넣어서 잠글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열어서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좌우측을 한번 봤을 때 좌우측에 쉽게 열릴 수 있게 쇼바가 장착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올릴 때 굉장히 쉽게 올라갑니다. 자, 안쪽을 한번 보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공구들이 보이는데요. 지금 뒤쪽으로는 라이프타임사의 테이블이 보입니다. 테이블 두 개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정원용 공구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분무기와 그리고 뒤쪽으로는 고추대 그리고 다양한 작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지대 같은 것도 보입니다. 만약 텃밭을 하신다면 이런 지지대도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그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창고의 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한 소형 창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형 창고니까 조금 작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일반 주택에서는 어지간한 것들은 거의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창고입니다. 자, 한번 문을 다 열어보겠습니다. 올려서 당깁니다. 그리고 아까 밑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 있죠? 발로 올려서 이렇게 열면은 문이 이런 식으로 좌우에 완전히 다 열리는 형태를 보입니다. 문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열려서 좀 큰 물건들을 꺼내고 혹은 넣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자, 문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걸림쇠도 채우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있는 걸림쇠도 이렇게 채워서 잠굽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을 닫아서 이렇게 채워주면 끝나는 것이지요. 자, 위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약간 진 아이보리 색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고를 세울 때는 아랫부분에 이런 블럭을 깔아서 받침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수평을 맞춰주고 창고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주면 그만큼 창고도 안정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단독주택에서 이런 창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창고를 준비해 놓으면 다양한 것들을 보관하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코스트코에서도 다양한 창고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